유유히 흐르는 낙동강에 병풍처럼 둘러싸인 울창한 숲이 일품인 안동 병산서원에 요즘 백일홍이 만발해 있다고 합니다. 병산서원의 비경을 감상하며 하회마을로 넘어가는 트레킹 코스도 멋지다고 하는데요. 이호영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서해 유성룡 선생을 모신 안동 병산서원의 선비의 꽃 백일홍이 활짝 피어 장관입니다. 벼룩나무라 불리는 백일홍은 모두 130그루, 분홍빛의 자태를 뽐내며 서원과 만대로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와보니까 서원 앞에 경치도 매우 아름다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원 안에 있는 배롱나무라고 해서 꽃도 예쁘게 피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만대로에서 내려다본 백일홍과 병풍처럼 펼쳐진 낙동강은 여름에만 만날 수 있는 비경입니다. 여기가 되게 자연스러운 건물도 되게 자연스럽고 앞에 전체적인 풍경도 그렇고 되게 인상에 남아서 많은 지인들하고 같이 오게 됐어요. 배롱나무는 껍질을 다 벗어버리는 특성에 따라 청렴을 상징하면서 옛부터 선비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껍질을 이렇게 자꾸 떼내는 것은 이제 선비들의 허물을 이렇게 벗는 의미하고 비슷하다. 이래서 각성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선비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중앙고속도로 서안동 IC에서 승용차로 30분 거리인 병산서원. 이곳 병산서원에서 하회마을로 가는 4km의 숲속 트레킹 코스도 일품입니다. 병산서원에서 하회마을로 가는 길은 산길과 강변길이 어우러져 경관이 수려합니다. 또한 강바람도 시원하게 불어 한여름의 더위를 날려버립니다. 강변길, 농길을 따라 도착한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에는 전통 문화의 멋을 느낄 수 있는 가옥들이 즐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하회마을 솔밭에서 나룻배에 몸을 실어 부영대 절벽에 올라 태극 문양의 마을을 보는 것은 필수입니다. 하회마을 한옥에서의 하룻밤은 한여름밤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